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라인테크 시스템에 근무하고 있는 문형국입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양계문 작성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양계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평면 상태에서 봤을 때의 평면 기호, 그리고 인면 상태에서 봤을 때 인면 기호가 잘 나왔을게끔 작성을 할 거고요. 이번 과정에서는 요소 크기에 의해 제어되는 기계부 치수와 프레임의 두께, 중심 이동, 프로파일 단면, 3D 가시성 제어를 활용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레빗 화면을 보면서 같이 작업을 진행해 볼까요? 패밀리에서 새로 작성을 클릭한 다음에 미터법 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요 없는 이 프레임 투영 내부 20으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요. 뒤에 있는 것도 동일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심 이동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작성을 해야 되죠. 해당하는 참조 평면을 두 개를 작성을 하고요. 또 하나 작성하고 해당하는 치수 넣어주고요. 위에 하나, 또 아래 하나. 여기에 대한 매개 변수를 넣어야 되죠. 해당하는 매개 변수는 레이블에 들어가서 매개 변수 추가. 그래서 이름은 간단하게 A라고 저희가 정하도록 하고 밑에 있는 부분은 치수 선택한 다음에 레이블 추가, 매개 변수 추가해서 여기는 B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중심 이동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넣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패밀리 및 유형에 가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해당하는 중심 이동이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추가 매개 변수 이름은 중심 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의 타입은 유형이 아니고 인스턴트로 변경을 할게요. 그러면 참조 여기 A라고 하는 값에 함수 값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ABS 중심 이동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근데 이 상태로 하고 나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아마 옳은 메시지가 뜰 겁니다.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형 매개 변수 수식에는 인스턴트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중심 이동이라고 했던 것은 저희가 인스턴트 매개 변수로 작업을 진행했고 A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매개 변수는 유형 매개 변수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매개 변수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참조어서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바꿔줘야겠죠. 여기 있는 A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수정해서 매개 변수 타입을 인스턴트로 변경해 주고요. B도 마찬가지로 수정해서 인스턴트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적용 정상적으로 이제 매개변수 적용되고 있는 걸그볼수 있고요. B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값을 변경해야죠. 수식은 여기는 A 값을 참조할 거니까 A 플러스 중심이동 적용 네,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두께는 200 정도 띄워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프레임 그리기 전에 여기에 해당하는 참조 평면의 이름을 먼저 정해주고 그다음에 설정에서 원하고자 하는 작업비로 넘어가야 되죠. 자, 이름 먼저 찍겠습니다. 이름은 CN. CN 센터 레퍼런스라고 해서 CN REF 하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에 가서 작업 기준면을 선택해야 되죠. 설정 센터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고요. 그러면 지금 화면상에서 이쪽으로 지금 색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 선에서부터 내가 뭔가 돌출되는 작업을 하겠다 아니면 수입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선택한 겁니다. 자, 확인하고요.
돌출이나 뭔가 수입을 하고자 해서는 지금 평면 상태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해당하는 입면도나 3D 뷰에서 작업을 할수 있겠죠. 저희는 입면도 내부에 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면도 내부로 지금 와 있고요. 현재 보이는 요 사이즈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것이 양기문이고, 양기문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1800 정도는 가죠. 그래서 이 폭도 그에 맞게끔 사이즈를 좀 미리 좀 키워놓을게요. 자, 패밀리민 유형에 가서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하고요. 사이즈 이름은 1800에 2100으로 하겠습니다. 1800에 2100. 그래서 높이도 2100으로 변경을 하고요. 폭은 1800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개그부와 그다음에 나타나져 있는 이 매개변수가 지금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프로파일을 이 패밀리 안에서 그렸잖아요. 프로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해당하는 매개변수 값을 서로 연동해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파일을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패밀리 로드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할게요. 이 안쪽에 패밀리 쪽에 보시면 여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프레임 단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 먼저 수입을 해서 프레임을 그려보도록 해보죠. 작성, 수입하고요. 경로 스케치에서 현재 계급으로 뚫려져 있는 곳에 스케치 라인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넣을 건데, 프로파일은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로드했던 프레임 단면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완료. 3D 뷰에서 보면 현재 이러한 지금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할 부분은 이 안쪽에 프레임 단면을 보게 되면 이 안쪽에 매개변수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편집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프레임 A와 프레임 B, 프레임 B가 깊이가 되겠죠. 프레임 A는 두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됐던 이런 매개변수들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양계문에서도 그런 매개변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연동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 되고요. 프레임 A와 프레임 B가 있죠. 여기에 맞게끔 해당하는 매개변수를 더 현재 이 양계문 패밀리 작성에서 추가를 할게요. 패밀리 및 유형을 선택을 하고 매개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매개변수 추가. 그다음에 이름은 프레임 A와 프레임 B로 하겠습니다. 프레임 A. 인스턴트로 할게요. 또 프레임 매개변수 추가해서 여기는 프레임 B라고 할게요. 프레임 얘도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매개변수로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매개변수 값을 저희가 값을 입력하면 여기에 보이는 값이 움직일 수 있게끔 연동을 할 거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더블 클릭해서 프레임 B는 매개변수에서도 이 프레임 B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고요. 현재 프레임 단면 유형을 썼습니다. 아, 여기는 아마 그 전에 저희가 값을 넣으면서 제로로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그 부분을 먼저 키워볼게요. 패밀리 유형에 가서 프레임 A라고 되는 값이 50이 들어갔었죠. 여기는 200. 제로로 되어 있으면은
그 형상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오르메스가 뜬 겁니다. 프레임 단면에 가서 다시 넣을게요. 프레임 B는 해당하는 거 프레임 B 확인. 네, 프레임 A는 프레임 A. 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프레임 B라고 하는 값을 변경하면 프레임 B라고 하는 값을 저희가 변경해 볼게요. 프레임 B가 200인데 여기를 300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300. 네, 그러면 이제 하단 쪽으로 이제 프로파일이 늘어나서 프레임이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200으로 맞춰주고요. 자, 요 다음 과정부터는 그 전에 했던 그 단일문 작성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면도에 내부에 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에 가서 돌출을 선택하고요. 자, 문을 긁을 때는 한쪽씩 작업을 해서 그려야 됩니다. 이쪽에서 한쪽 그리고 네, 완료. 또한번더 작성의 돌출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문을 그리고 또 완료를 해야죠. 여기가 지금 사이즈가 좀더 커져야 되죠. 완료. 여기도 사이즈를 다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이제 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두께가 지금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두께는 이 평면들 가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죠. 그리고 현재 이 문을 선택해 보게 되면 작업 기준면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여주는 센터 이 부분이 움직이게 되면 이 문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정렬을 이용해서 구성을 시키고요. 이쪽도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현재 상태에서 이 문은 3D 뷰에서는 보이지만 평면 상태에서는 이 부분이 문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픈되는 제대로 표시만 되어야 될 거고 기존에 있던 이 문은 3D 뷰에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시성 설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끔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평면에서 보이지 않게끔 하고 절단돼서 보이지 않게끔 하겠다. 색상이 흐려진 걸볼수 있고요. 다음에 할 부분은 문이 열리는 스윙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주석이 가시면 되고요. 기호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문에 대한 평면 기호를 그리고 있고요. 두께는 저희는 35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반지 이름을 그려야 되죠. 네, 그 선택하고 네, 그려주고 너무 위로 많이 왔으니까 선택해서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우도록 하고요. 트림을 해서 깔끔하게 만나서 게임 잘라주고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만나줘야 이제 이 문의 사이즈가 변동했을 때 자동으로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게끔 구속이 되어집니다. 작성이 가고요. 아, 주석이 가고요. 기호선 선택한 다음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깔끔하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반원을 잡았지만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구속을 시켜줘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맞춰줘야겠죠. 네, 그럼 반대편에 대한 수익문도 작성을 할게요. 자, 제도 주석에 있는 기호선을 선택하고요. 사변 선택해서 위로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다음에 다시 주석에 있는 기호선, 중과 끝 홀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홀을 그리도록 합니다. 선을 다시 위로 쭉 올려주도록 하고요. 간격은 저희가 35로 하기로 했죠. 네, 깔끔하게 안 끝났으니까 트림으로 깔끔하게 끝날 수 있게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열쇠가 되었으니까 지금 구속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양쪽에 대한 수익문을 작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문에 대해 평면동 상태에서 씰에 대한 표현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매개변수를 또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추가하고요. 씰 표현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인스턴트 매개변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매개변수는 그래픽 쪽에서 컨트롤할 거죠. 그럼 문자. 문자가 아니고 예, 아니오로 하겠네요. 네, 적용, 확인. 그리고 해당하는 이제 여기에 뭔가 선을 그려야겠죠. 주석에 가서 기호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마스킹 영역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C를 그렸고요. 열쇠를 다 잠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된 이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매개변수에 들어가서 여기를 실 표현이라고 선택할게요. 그다음에 확인. 그다음에 완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양계문이 프로젝트상에서 잘 적용이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선택해서 프로젝트에 로드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문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패밀리가 지금 로드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매개변수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실에 대한 표현이라든가 중심이 되는 값을 적용했을 때잘 움직이는 걸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작성할 때 아까 그 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에 대한 가시성을 이에 대한 매개변수를 넣을 때한번더 그래픽 쪽에서 해당하는 매개변수를 체크해 주어야만이 사용자가 원하고자 하는 가시성 제어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계문 작성의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